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허프로입니다. 소비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2019년 벤츠 GLE 300D 디젤 모델과 450 가솔린 모델이 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GLE 모델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테일한 정밀 옵션표도 같이 보겠습니다. 벤츠 GLE 풀체인지 모델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한 포스가 보입니다. 포스가 두 개의 주간 주행등이 아주 특징적이죠. 그리고 넓은 이 에어댐 같은 거 아주 이번에는 좀 뭐라고 얘기할까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2019 벤츠 GLE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조금 날카롭다라는 인상이 보입니다. 뒤에 리어 램프가 벤츠 GLS 램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듀얼 머플러가 아주 그냥 멋을 한층 더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게 되면 풀체인지 됐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고 있습니다. 2019 벤츠 GLE 풀체인지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곳도 없네요. 혹시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 출시 모델은 GLE 300D 포매틱 모델과 GLE 450 포매틱 가솔린 모델 두 가지가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게 되면 GLE 300D 디젤 같은 경우는 현재 9,030만원, GLE 450 가솔린 포매틱 같은 경우는 1,050만원이 됩니다. 엔진 배기량과 이런 마력을 보면 GLE 300D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245마력, 토크 51, 자동 9단 포매틱, GLE 45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 367마력에 토크 51, 자동 9단 포매틱 제로백 5.7초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2019 GLE 이번에 크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 4924, 전폭은 1947, 전고는 1772, 40D는 역시 뭐 크기는 똑같고요. 여기서 비교 대상인 BMW 30D를 보겠습니다. 30D 같은 경우 크기가 4922, 전폭이 2004, 전고가 1745, 거의 크기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 가솔린은 최대 출력이 367, 토크 51, BMW X5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6.5초가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BMW는 자동 8단이고 벤츠 같은 경우는 자동 9단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색상이 GLE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모하비 실버 색상하고 에메랄드 그릴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됐네요. 2019 GLE 인테리어하고 디자인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색상이요. 실내는 세 가지 색상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아티코 레더 블랙하고 두 번째는 아티코 레더 에스프레도 브라운 그 다음에 마그마 그레이.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여기 대시보드라죠. 가장 쉽게 얘기하는 대시보드가 에스페르소 브라운 같은 경우는 그레이 쪽으로 나가고 한 가지 더 색상이 추가된 것은 아티코레도 마키아토 베이지 그 색상이 요 베이지 색상이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는 역시 마그마 그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GLE 450 같은 경우는 현재 레더 블랙하고 러프 레더라고 있는데 여기 아마 그 러프라는 얘기가 좀 까칠하다 좀 거칠다 이런 얘기들 가죽이 거칠게 나오나요? 그래서 뭐 요 색상을 이렇게 보시면 레더 에스프레소 마그마 그레이 역시 그 다음에 베이지 이 대시보드는 마그마 그레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특징적인 것은 또 투톤 컬러가 나옵니다. 투톤 컬러인데 여기서 보시면 트러블 브라운 색상하고 블랙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투톤 레더 마그마 그레이하고 위엔 블랙이 되겠습니다. GLE 300D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네 가지 색상으로 나누는데 현재 알루미늄 트림 기본
기본, 이 기본으로 거의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하이그로시 뭐 메탈 위드 트림 이게 유료라고 써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추가 옵션인데 요건 인디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디오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E 450 같은 경우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기본으로는 이제 브라운 쪽으로 돼 있고 우드 트림하고 나머지는 뭐 하이그로시 메탈 위브 트림 뭐 그리고 여기도 우드 트림 요 네 가지인데 요거 무료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아마도 가격급이 있으니까 요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 라이너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이닝이라고 하죠. 헤드라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천장 색깔 위에 있는 천장 색깔 있죠. 그 색상을 얘기하는데 색상은 그레이 색상, 베이지, 그다음에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GLE 300D 이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 뭐 19인치가 있고 20인치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때 아마 기본적인 휠이 장착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료 요 20인치는 인디 오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LE 450 가솔린을 보게 되면 가솔린은 20인치 그 AMG 휠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요 유료는 또 인디오도로 가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엔 기본적인 요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 AMG 오포크 휠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옵션표입니다. 옵션. 옵션 전부 옵션표죠. 그 GLE 300D 옵션표를 보게 되면 이제 쭉 들어가서 이 옵션표는 스톱해 가지고 스크린샷을 해서 하시면 잘 보실 수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댓글에 뭐 메일 주소나 카톡 주소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옵션표를 상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D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 옵션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9천만 원대인데 완전 깡통이 깡통. 뭐 이런 차가 있나? 차라리 너무 깡통 아니냐. 뭐 우리나라 너무 호구로 봤나? 뭐 뭐로 봤나? 제가 이 옵션표를 보고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30D에 대해서. 30D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외국 그것도 뭐 국산 뭐 다 국산차 다 있습니다. 그럼 액티브 제동 어시스트 이것도 뭐 다 있습니다. 하차 경고 어시스트 이 소나타에도 있습니다. 소나타에도 그렇게 쭉 보시면 뭐 거의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아반떼 뭐 이런 소나타에도 있는 그냥 그 옵션들이 뭐 다 있고 웃긴 게 지금 뭐 열선 시트는 뭐 앞뒤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웃긴 게 이 9천만 원 차이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통풍 시트도 없고 또 보면 더 웃긴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여기 옵션 쭉 보시면 뭐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차선 이탈 이런 거 뭐 소나타 뭐 K5 뭐 웬만한 차들 다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9천만 원짜리 이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아예 썬루프도 아예 없습니다. 썬루프도 없고 뭐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깡통이에요. 깡통. 뭐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옵션 추가표라고 돼 있어요. 뭐 옵션 추가표라 해서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 뭐 패키지 뭐 이거 뭐 저 반자율 주행이겠죠. 그다음에 360도로 돌아가는 뭐 이런 주차 패키지 한 75만 원. 열선 및 통풍 시트 요게 152만 원인데 이게 상당히 웃긴 게 통풍시가 또 이걸 옵션을 152만 원짜리 해도 앞에밖에 안 됩니다. 뒤에는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이 벤츠에서 자랑하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옵션 추가 옵션 표는 인디오더를 넣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차거든요. 근데 이 인디오더라는 게 아주 웃깁니다. 일단 계약금을 50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계약금을 500만 원을 넣고 그다음에 소정에 무슨 뭐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지만 이 차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중간에 해약을 한다.
뭐 이거 500만 원 뭐 날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1억 1000만 원짜리 GLE 450 이 가솔린 모델 옵션은 어떠냐? 아, 이 가솔린 모델 옵션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솔린 모델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360도로 돌아가는 뭐 카메라도 있고 그 통풍 시트도 다 있고 뭐 부메스터 뭐 서라운드 시스템도 다 있고 뭐 와이드 스크린 뭐 칵핏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라이트 패키지, 인테리어 크롬 패키지 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인치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브라운 OP4 원로 우드 트림. 우드 트림이 좀 이쁘게 들어갑니다. 뭐 웬만한 건 이제 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소비자는 어떤 차를 사야 되느냐? 제가 이 옵션표를 보니까 사실상 뭐 300D 같은 경우는 깡통이라서 이걸 살 수는 없고 뭐 400 이 가솔린 이거를 1억 1000만 원 주고 이거를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1억 1000만 원이란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지금 뭐 300D나 450이나 현재 썬루프는 두 개 다 없습니다. 썬루프는 두 개 다 없고 역시 여기도 추가 옵션표를 보시게 되면 뭐 아까 제가 뭐 인디오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인디오다를 넣어야 돼요. 한 8개월 뭐 1년 뭐 인디오다 넣으면요 그냥 인디오다 넣고 계약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뭐 10개월이고 1년이고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또 특징적인 게 과연 이 인디오도를 벤츠에서 이렇게 받아주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것도 큰 의문이고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뭐 300D 같은 경우는 구매를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0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제가 이 옵션표를 이렇게 낱낱하게 이게 자세하게 지금 나열한 거는 지금 제가 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이 옵션표를 지금 싹 올려놓는데 정말이지 이 옵션표가 뭐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소비자분들은 제 밑에 제일 내리시면 그 카카오톡 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든지 뭐 카카오톡 카페도 있고 뭐 많으니까 그쪽에 제가 그 메일이나 뭐 이런 걸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걸 전부 성의껏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츠 관계자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GLE 이 300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받으면 정확히 맞냐면 그냥 한 5천만 원이나 6천만 원 한 6천 한 5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9천만 원까지 가야 되는지 아무리 뭐 삼각별에 힘이 크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옵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오더를 넣어서 대한민국에 가져올 때 그래도 9천만 원대인데 우리 한국 사람 너무 호구로 보지 말고요. 진짜 너무 호구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9천만 원짜리 차에 말이야 진짜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통풍 시트도 없고 뭐 다 없어 다 없어. 이 심지어 이번에 나온 거 쏘라타 봐봐요. 쏘라타 얼마나 잘 나왔어요 이거. 뭐 쏘라타 깡통차도요.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쏘라타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 9천만 원짜리 내놓지 말고 1억 1천만 원짜리 4억을 가솔린만 내놓든지 뭐 사람 호도 아니고 호 잡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성질나 죽겠네. 이거 보면서 내가 아주 막 불화가침입니다. 불화가침 이런. 그리고 뭐 그건 그렇고요. 아 소비자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옵션표를 보면서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프로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벤츠 GLE 프로모션. 지금 현재 뭐 아직 출시도 안 됐고 뭐 프로모션은 현재 출시가 돼야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계약하면 뭐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들어온 입학 물건에 대해서는 앞전에 사전 예약한 그분들한테 다 간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0개 같은 경우는 좀 해약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400, 그러니까 45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좀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프로모션을 뭐 이리저리 제가 이 전 딜러사를 종합해본 결과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없고 뭐 소비자가 와서 그런답니까?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차를 좀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카카오토니까 카카오토에서 이번에 프로모션은 시크릿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시크릿으로. 비밀입니다. 비밀. 제가 몰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6종 세트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프로였습니다. 그리고 꼭 쎄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